디저트가 예술이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달콤하고 한국대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디저트 카페예요. 들어가 볼까요? 메뉴판. 호낭시의 체리파이. 샌드위치. 많은 종류의 디저트가 있어요. 저희는 라떼랑 유자차 시켰어요. 아,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뻐요. 2층도 한번 가볼까요? 와, 2층은 더 예뻐요. 와. 햇살 가득 너무 예쁘다. 나왔다. 디저트가 예술이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솔향 강릉의 특성을 디저트에 접목시킨 디저트 솔향이 은은하게 나는 헌양시. 와. 진짜 맛있겠죠? 쫀득하고 촉촉한 식감에 고소한 국물과 부드러운 크림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휘낭시.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 달콤해서 진짜 너무 맛있어. 쫀득하고 촉촉한 식감에 은은한 커피향과 고소한 흑임자 맛을 느낄 수 있는 헌황시. 와, 진짜 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버터향과 커피향이 어우러진 쿠키 사이에 흑임자 가나슈가 들어간 샌드. 되게 맛있겠죠? 버터향의 풍부한 쿠키 사이에 솔향 가나슈가 들어간 샌드. 강릉을 대표하는 특성을 디저트에 접목시킨 게 포인트예요. 와우,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죠? 강릉 디저트 카페 찾으시고 강릉 세레니티 꼭 찾아오세요. 디저트가 너무 맛있고 특색 있는 메뉴 한 점이에요. 짱이니 짱이한테 다양하게 좋은 맛을 찾아주세요.